또 손혜원입니다. 이제 나라가 손혜원 비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혜원 어떻든지 감싸고, 뭐 시민들도 손혜원을 감싸고, 이제 KBS도 나섰습니다. 청와대도 감싸고. 참나 이거 어떻게 됐나 봐지. KBS의 노골적인 권력 비호. 9시 뉴스 출연해서 이 양반을 9시 뉴스 출연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네요. 9시 뉴스가 뭡니까? 각 언론사의 메인 뉴스예요. 거기다가 KBS의 9시 뉴스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메인 뉴스예요. 국가 기관 방송의 메인 뉴스. 영국에는 BBC, 일본에는 NHK, 한국에는 KBS. 여기에 9시 뉴스 출연해서 이 사람 해명을 하는데 시간을 무지하게 할애합니다. 보십시오. 자,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에 그때 한참 나왔었잖아요. KBS 9시 뉴스 1월 16일 날 문화재 거리 인근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부동산 관계자와 변화가 없었다는 부동산 관계자 주민 인터뷰를 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땅값이 뭐 얼마 올랐네 막 이러고선 뭐 난리쳤죠. 거기에 손에 온 돈이 들어가고 조카 뭐 차명으로 막 이게 막 쏟아지니까 KBS에서 손에 오는 옹호안으로 땅값 변동 없다 하는 인터뷰를 실어요. 그럼 인터뷰를 실제로 땅값 올랐다는 인터뷰는 뭐야? 다른 신문사에서 나온 거는. 그럼 같이 실어줘야지. 요런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아주 이 양반 편 드는 인터뷰만. KBS, 그 다음에 1월 18일에는, 이건 16일이고요. 1월 18일에는 스튜디오에 출연을 시켜서 10분을 할애합니다. 변명하게. 10분을. 그래서 손혜원이가 박물관을 서울에 옮겨와 기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지인 중에도 이익을 추구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유의 그 해명을 하게끔 일방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손혜원이 잘못됐다는 우리 같은 의견을 가진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같이 토론을 시키든가.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이 사람의 해명만 10분을 내보내는데요. 이 10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KBS 9시 뉴스의 10분은 엄청난 겁니다. 이 10분이요. 일반 뉴스 리포터 내가 1분에서 2분 사이에요. 짧은 건 1분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보통 1분에서 2분 사이인데 그러면 일반 뉴스 5건 이상을 보도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입니다. 이 10분을 양쪽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아니고 손혜원의 일방적인 해명을 듣기 위해서 10분을 KBS에서 9시 뉴스에서 할애했다. KBS는 손혜원의 비호 세력이죠. 비호. 네? 손혜원의 비호를 왜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니까. KBS 사장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손혜원한테 잘 보여야 김종숙한테 잘 보이고 김종숙한테 잘 보이는 게 문재인한테 잘 보이는 거고 그래야 내가 안 잘리는 거고 내가 문재인 때문에 KBS 사장에 올랐는데 잘못하면 내가 이거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KBS가 하고 있는 거예요. 9시 뉴스가요,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10분을 할애해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그 의혹을 이렇게 무마하려고 이 10분을 상대한테 주는 행위를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러니까 지금 KBS에서도 들고 일어났어요. KBS에서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KBS 노조가 공영방송이 권력을 비호하나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KBS 공영방송 노조가 공영방송이 노골적으로 권력을 비호한다. KBS는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러고 노조가 일어났어요. 김경수가 이때 얼마나 다른 방송신문에서 난리 날 때예요. 2월 1일부터 10일간 열흘간 김경수는 보도 안 하고 손혜원 비호하는 행위 보따리나 하시고 네? 아주 노골적으로 권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KBS가 손혜원을 비호하고 손혜원 뒤에 김정숙과 문재인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비호하는 거예요. 국가 기관 방송의 메인 뉴스를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 겁니까? 김경수는 왜 보도를 열흘간 안 해고 그때 한참 김경수 난리 날 때인데 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아 대단해 대단한 KBS야 그래서요 KBS 지금 뉴스 9시 뉴스 시청률이요 그전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한 20% 전후였어요. 시청률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매일매일 그 시청률과의 전쟁이에요. 제가 TV조선에서 정치 옥타곤 할 때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면서 어저께 방송한 시청률 어떻게 되지? 얼마나 민감한데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는 거, 골을 못 넣는 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KBS 9시 뉴스가 20% 전후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슬슬 빠지는 왜 빠지겠어요? 공정성을 잃었다.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건 너무 딸랑딸랑만 하고 이따 오진만 하니까 저 못 보겠다 해서 지금 KBS 시청률이요. 지난달 평균, 닐슨 코리아 에서 집계한 지난달 평균 12.3% 됐어요. 슬슬 빠지더니 드디어 12.3%.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영방송을 난도질을 치니까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죠. 이런 짓을 하니까. 이렇게 뉴스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20% 전후였다가 종편 생기고 한 18% 나갔었거든요. 종편 네 개사가 좀 이제 잠식을 하니까 그래도 한 17-18% 나갔는데 드디어 12%로 KBS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KBS 사장 임명권은 이제 정부에 주면 안 돼, 내가 볼 때. 이런 짓들을 하니까 자체 내에서 아무리 공영방송이라도 자체 내에서 사장을 뽑도록 해야지 정부에서 뽑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갖다 꽂으니까 내 편 갖다 꽂으니까 그 입맛에 맞게 그냥 뉴스를 막 난도질을 쳐놓으니까 시청자들은 왜곡당하는 거죠. 그렇게 손혜원을 KBS에서 비호할 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손혜원을 비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그 폐공장에 갔잖아요.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폐공장에 가서 이거 주민 좀 되나요? 대한민국 뭐 이걸로 통으로 덮어도 되고요.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 시간에도 있고 이 뒤에 이 보시죠. 배경 폐공장 아죠? 공장이 다 문 닫게 생겨서 이제 이런 공장에 가서 취지는 이제 이런 폐공장을 살리겠다 이런 취지겠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폐가. 목포 폐가에 가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그랬잖아요. 많이 본 그림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손혜원 씨를 따라할까요? 왜 따라할 것 같습니까? 폐공장, 폐가. 폐공장, 폐가. 비슷하잖아요. 허물어가는 뒤에 백 놓고선 기자회견한 손혜원과 허물어져가는 공장에서 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왜 비슷한 연출을 할까요? 제가 묻고 싶어요. 왜 손혜원 따라하기를 할까요? 손혜원 따라하기. 적어놔야지. 손혜원 따라하기. 왜 대통령이 손혜원 따라하기를 할까요? 폐가 폐공장.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손혜원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조심해야지. 이거 따라하기를, 이거 탁현민이 작품은 아닌데, 탁현민이 관뒀 쓰니까. 탁현민이보다 더한 사람이 들어가 있나, 지금? 손혜원 따라하기를 하면서 손혜원을 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부산에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연설할 때 많아요. 왜 손혜원처럼 폐공장에 가서 해? 거기 벡스코도 있고요. 부산에 그 뭐 국가에서 지어놓은 게 엄청난 데 많아요. 뭐 부산 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제에 관련하려면. 예? 부산은 뭐 많아요. 근데 왜 손혜원식 퍼포먼스를 이렇게 따라합니까? 와이프의 친구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제 느낌이 그래요. 제가 억지 느낌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누구라고 제가 얘기 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사는 시민이 열이 받아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 부산에서 이런 연설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폐공장 가가지고 이런 사진을 그림을 연출시키면서 손혜원 따라하기를 하느냐. 제보 전화가 왔어요. 부산 사람들이 대단히 흥분했답니다.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의식 있는 사람들이 흥분했대요. 왜 손혜원 흉내내고 있는 거냐 부산 와서.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KBS는 손혜원이 비호하고 대통령도 와이프 친구 이렇게 비호 이렇게 간접적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따라하게 하면서 간접적 지원? 제 느낌이 틀린 겁니까? 제 느낌만 아니에요. 부산 시민이 전화 왔어요. 왜 손혜원 따라하기를 하면서 손혜원을 옹호하려고 하느냐? 그런 느낌을 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대통령 본인은 또 이번 게 오버한다고 그러겠지만 제 느낌이 그렇다는데요. 제 느낌이.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장면 보고 어떤 생각 나세요? 손혜원의 폐가 기자회견. 문재인의 폐공장 연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돋보기 드리겠습니다. 요 느낌 어떻게 보세요? 네. 최명수, 가지가지, 여러가지 따라하네. 아, 김우성 얘기는 또 왜 나오십니까? 조인재님, 부산 광분입니다. 그것도 쇼라고 하는 짓이. 아, 이분 또 부산에 계시는지 아니면 부산 친구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나 보네요. 아, 사당범님 쇼쇼쇼 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님, 고물상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만두면 여기 가서 고물상 차릴래나? 이 폐공장 가서. 하여튼 쇼들은 잘해지. 쇼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아이, 나 진짜. 아유. 세실리아 킴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도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경제 공동체야. 이렇게 퍼포먼 보여주는 쇼다. 아, 이렇게 두 분이 공동체다. 아, 손혜원과 문재인. 아, 그래서 그거를 퍼포먼스 하는 거다. 배상원님, 정말 하다하다 졌다. 저도 졌습니다. 이 정부에 진짜 문재인식 쇼 퍼퓰리즘에 졌습니다. 손혜원의 억지 깡깡에 우기기에 졌습니다. 예. 이현성님, 봉기원 국회 앞으로 가서 피켓 시위 한번 해요. 아유, 시위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저희 방송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겠습니다. 예. 방송으로 시위할게요, 열심히. 예. 이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저. 맨날 검은 옷만 지겨워 죽겠어. 맨날 검은 옷만 입고 지금 5개월 넘게 검은 옷만 입고 방송합니다. 그러나 요게 하나 더 있어요. 빨아서 입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냄새 안 납니다. 며칠 있고 딴 거 며칠 있고 이래요.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 폐청와대 살라파님. 아, 네, 폐청와대다 이러니. 진짜. 아, 송수환님, 폐공장 주도성장. 소득 주도성장이 아니라 폐공장 주도성장이야.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고물상 차릴 시간 없다. 감옥행이다. 박성일님. 고물상 임기 끝나면 고물상 차릴 시간 없대요.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 웃기네. 원백김님, 문재인의 치아는 이가 아니고 이빨이다. 네. 이현성님, 깔끔하네요. 나라가 망한 듯. 깔끔하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래 가면은 진짜 망해가고 있는데, 진짜 여기서 더 주저앉으면 회생불가가 됩니다. 회생불가.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처럼 회생불가 국가가 돼요. 베네수엘라가요, 중남미 전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거기가. 그러다가 대통령 잘못 만나고 퍼퓰리즘 쓰는 바람에 지금 회생불가가 됐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이런 데서 그 1등 많이 한 나라로 유명한데, 베네수엘라 미인들이 지금 스페인이다.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스페인이시 쓰거든요. 스페인이다 이런 나라 가서 매춘 활동 벌인데. 그 잘 사는 나라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거 조금 더 꺾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꺾이기 전에 이제 우파가 집권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당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1, 2, 3등 가려본답니다. 전문가가 나오셔서. 아, 보편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어우, 저거 똑같은 의견 써주셨구나. 김사한님. 네. 낙수님, 뭔 말씀을. 이미 망했어요. 아직도 몰라요? 이미 망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망했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 수상은 오직 김무성이다. 이렇게 써주신데, 엘로스님. 네. 진재철님, 야, 재밌게 쓰셨네. 묵시적 창고 공동체. 이 두 분이 손혜원, 문재인 손혜원 묵시적 창고 공동체 퍼포먼스다. 아유, 진짜. 에이. 이렇게 이제 손혜원 비호하느라고 이런 퍼포먼스 하다가 이제 도매금으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퍼포먼스 안 했는데도 도매금으로 당하셨는데,
이론 한 장 먹은 거 없이 퍼포먼스도 안 했는데, 예, 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퍼포먼스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예.